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킹톤 특집 네, 2탄 블루스 파워를 네, 너무 좋네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톤의 블루스 파워는 반응이 빠른 저음 및 고음 컨트롤, 넓은 범위의 드라이브 컨트롤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중음역 조절을 위한 딥 스위치를 제공하고요. 진공한 앰프 사운드를 재현한 강력한 출력과 엄청난 출력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레인지의 완만한 부스트와 오버드라이브를 제공하는 블루스 파워는 전체 주파수 범위를 부스트하거나 오버드라이브 할 수 있어 다른 오버드라이브로 부스팅 했을 때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운드가 되려 얇아져 버리는. 그죠. 특히나 퍼즈 페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퍼즈 페달 볼륨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3개의 고휘도 아쿠아 LED를 채용해서 작동 중이거나 바이패스 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진공관 앰프에서 연출이 되는 글래시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부터 어둡고 단단한 리드톤까지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듀얼리스트 오버드라이브와 완벽하게 상호 호환하는 페달입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 이 킹톤의 이펙터들이 들어왔을 때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무혁씨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단독적으로 썼을 때 프리앰프처럼 사용이 가능한 페달이지만 다른 드라이브 특히나 듀얼리스트와 함께 물렸을 때 사운드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블루지한 사운드를 원하는 아니면 블루지한 장르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겐 최적화되어 있는 페달이래요. 하지만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라든지 뭔가 이제 굉장히 크런치하고 힘 있는 오버드라이브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 라고 평을 해주셨었는데 대신에 다른 드라이브 페달과 호환해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드라이브 게인량을 컨트롤 합니다.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컨트롤 하고요.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드라이브의 볼륨을 컨트롤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3웨이 토글이 있는데요. 글래스, 웜, 엣지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강력한 프리 오버드라이브 톤 조정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이펙터 케이스 내부에 총 두 개의 딥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어서 중음역대 톤을 더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다 12시죠? 일단 볼륨감이 쫙 나옵니다. 오. 얘는 뭐야? 오, 얘네 뭐야?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밑에서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무혁 씨가 블루지한 톤이 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뭐야? 이거는 뭐야? 그런 수준이 아닌데요. 단순한 한 장르를 위한 드라이브가 아니다. 그러니까라고 판단이 지금 웜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드라이브를 한 번 더 올려 볼게요. 네, 네. 볼륨 좀 줄이고. 이 지금 벌써 뮤트 돼서 그때 이 얘가 지금 반응해서 오는 이게 달라요.
다 부셔버리겠다 이건데 지금? 근데 이 쇼머 브랜드 이름이 킹톤이잖아요. 킹톤이네요. 예, 오, 진짜 킹톤이네. 아, 어마어마하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듀얼리스트와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아니 저희 버즙이 리뷰 역사상 진짜 슈퍼 깡패예요. 진짜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쵸? 지금 듀얼리스트 때도 저희가 너무 미친 듯이 흥분하고 오버하긴 했지만 이것도 미쳤네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아, 진짜 미친,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12시에서 엣지로 한번 네. 뭐가 또 바뀌었어요? 아, 이건 하이가 이건 약간 스티브 레이본의 제가 스티브 레이본 걸 칠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와, 진행을 못하겠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같은 세팅에서 그러면 글래스. 네. 이거 그냥 빡빡빡빡 하고 네. 기타 바꿔보는 네네. 게 여러분들한테 또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브 12시인데? 그쵸. 이, 뭐, 이렇게 개인량이 막 엄청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밀어주는 힘 자체가. 네. 이, 그러면 똑같은 세팅으로 네. 토글만 바꿔가지고 레스포를 한번 네. 가볼게요. 오, 이게. 오, 참네, 이거. 곤란한데, 이러면. 들어보니까 이 킹톤이라는 브랜드만의 또 색상이 있긴 있네요. 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듀얼리스트랑 비교를 해본 결과 이 뭐랄까 정말 이 뜨거운 사운드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희가 톡을 한번 네. 웜으로 웜을 하고 레스폴은 약간 좀 트레블 좀 줘볼게요. 네. 살짝 트레블 올려 맞아요. 마지막 엣지
엣지가 살아있네. 진짜 엣지가 살아있네. 이거 네. 저희가 개인 양을 좀 많이 줄여볼게요. 네. 웜으로. 네. 레스폴을 더 레스폴답게. 어, 정말 멋진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 외관도 굉장히 멋있고. 저는 그 이 노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덤브램프의 그 노브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디자인도 너무 제 스타일인데 네. 소리까지 잃어버리니까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어, 멋있네요. 어,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실제로 드라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을 이 킹톤의 드라이브로 싹 교체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매력적인 그쵸. 날 미쳐버리죠. 날도 풀렸는데 이렇게 지름신 계속 타고 뽐뿌질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진 사운드로 들려준 블루스 파워에 대한 은총씨 한줄평. 네, 여러분, 지갑이 얇아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이 이펙터에 대한 한 줄평이기도 하지만 킹톤에 대한 한 줄평인데 진정한 킹톤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드라이브 페달, 저희가 뭐 사용을 해본 드라이브 페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총 씨랑 저랑 다뤄본 이펙터 타임즈에서 다뤄본 드라이브 페달들도 있겠지만 모든 드라이브 페달 중에 가장 제 취향이고 이거는 단순히 제 취향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정말 많은 연주자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듀얼리스트와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이 킹톤의 드라이브 페달들 꼭 만나보시기를 권장할게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전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드라이브 페달은 없었다. 없었다. 이것은 드라이브인가? F인가? 아, 그러네요. 딱 정확하게 표현했지. 점수 한번 정도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추첨인가요? 네. 아, 네, 역시나 만점 받아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깔 게 없어요. 진짜로 실제로 무대에서도 그렇고 저는 꼭 녹음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너무 좋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 저희가 이렇게 바보 옷은 망개한 지가 되게 오랜만인 그쵸? 것 같네요, 얼마. 진짜. 숨길 수 없는 표정. 진짜로 너무 좋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퍼즈들을 네. 만나볼 텐데요. 너무 기대돼요. 그죠? 네. 저는 너무 좋아해서 게르마늄 퍼즐을 너무 좋아해서 매장에 와가지고 게르마늄 퍼즐을 한번 만나봤어요. 이 미리.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